레인보우 식스 시즈 운하맵 야외 또는 내부 CCTV 위치 가이드 영상입니다. 공격팀으로 시작하고요. 운하맵에서는 좀 맵이 큰 관계로 이동속도가 빠른 애쉬를 선택하겠습니다. 공격팀 스폰 위치는 부양식 도크, 요트, 건설 현장이고 각각의 스폰 위치마다 야외 하나씩 존재하며 주황색 건물, 하얀색 건물의 각각 층마다 두 개씩 존재합니다. 저는 부양식 도크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7개의 CCTV가 존재하고요. 네, 제가 지금 시작하는 위치는 부양식 도크입니다. 부양식 도크입니다. 부양식 도크에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계단이 있는데요. 계단에서 파란색 건물 붙어있는 CCTV를 제거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단에서 제거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거를 하시면은 앞에 보이는 건설 현장에 하나,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요트 스펀지점에 하나 있습니다. 저는 건설 현장에 있는 CCTV를 부수도록 가보겠습니다. 저렇게 CCTV가 하나 있는데요. 일단 저는 스폰 위치에서 CCTV를 부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다시 건설 현장 스폰 지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현장 스폰 지점입니다. 건설 현장 스폰 지점에서 잔디를 밟으시고 앞으로 쭉 가시면은 건설 현장에 있는 CCTV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있죠? 아, 네, 보셨습니다. CCTV 위치를 잘 안 보이신다고 하시면은 노란색 크레인을 지나서 이렇게 파란색 화장실이 있는 위쪽에 CCTV가 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부양식 도크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왼쪽으로 가시면은 요트 스펀지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요트 스펀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CCTV 보이지만 일단 먼저 스폰 포인트를 네, 여기가 요트 스폰 포인트입니다. 요트 스폰 포인트에서는 갈 필요 없이 저기 뒤에 있는 CCTV 부셔주시고요. 이제 이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왼쪽에는 부양식 도크, 오른쪽에는 건설 현장입니다. 네, 이제 내부 CCTV 위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요트에 있는 요트 스폰 위치가 바로 정문 스폰 포인트입니다. 중앙 정문을 푸시고요. 금속 감지기를 지나신 다음에 왼쪽으로 가시면은 이렇게 CCTV가 보입니다. 하얀색 건물과 주황색 건물에 있는 모든 CCTV는 계단 근처에 있으며 부수는 위치 또한 되게 쉽습니다. 알아차리기 쉽고요. 일단 먼저 주황색 1층은 클리어가 됐고요. 이쪽으로 쭉 가시다 보면은 부양식 도크가 나옵니다. 부양식 도크에서 철제 계단을 넘어서 앞쪽으로 쭉 가신다면은 전부장과 똑같이 이렇게 CCTV가 보입니다. 자, 이제 지하로 가보도록 하죠. 지하 중앙 계단입니다. 지하 중앙 계단에서 바로 보이시는 것이 CCTV입니다. 중앙 계단에서 왼쪽으로 가시면은 요트 스펀지점이고요. 요트 스펀지점에서 이렇게 CCTV를 파괴해 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1층과 똑같이 오른쪽에는 부양식 도크 스펀지점입니다. 부양식 도크 스펀지점에서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보트를 지나서 이렇게 빼꼼으로 보시면은 여기 CCTV가 보입니다. 자, 이렇게 주황색 건물에 있는 모든 CCTV는 알려드렸습니다. 자, 다시 정문 요트 스펀지점이죠. 요트 스펀지점에서 주황색 건물 1층에서 시작을 합니다. 금속 감지기를 지나서 왼쪽으로 도시면은 여기가 바로 주황색 건물과 하얀색 건물을 이어주는 구름다리입니다. 구름다리를 지나서 하얀색 1층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얀색 1층에서 이런 식으로 CCTV를 파괴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CCTV는 계단 근처에 있습니다. 계단 근처에 이렇게 뒤로 보시면은 저기 저 너머로 보이는 것이 요트 스펀지점, 이쪽이 건설현장 스펀지점입니다. 또한 좀 더 쭉 가시다 보시면 여기는 바로 건설현장 스펀지점입니다. 건설현장 스펀지점에서 쭉 가셔서 왼쪽으로 꺾으시고 다시 왼쪽으로, 아니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시다 보시면은 CCTV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구름다리 다시 처음부터 보도록 하죠. 주황색 건물 요트 스펀지점에 있는 주황색 건물 1층 금속 감지기를 지나서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구름다리를 지나서 이렇게 중앙계단을 올라갑니다. 어떤 방법이냐, 일단 중앙계단을 올라가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중앙계단에서 바로 위에 있는 왼쪽 구석에 CCTV가 존재하고요. 만약에 밖에서 라펠을 타고 들어온다, 요트 스펀지점이죠. 요트 스펀지점에서 이렇게 주황색 건물을 지나서 하얀색 건물로 들어왔다,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것이 바로 CCTV고요. 반대로 건설현장 스펀지점에서 레펠을 타고 서버실로 들어와서 Q를 눌러서 이렇게 CCTV를 파괴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그리고 똑같이 예, 앞쪽으로 보이시는 것이 요트 스펀지점이고요. 이쪽으로 보이시는 것이 건설현장 스펀지점입니다. 들어가셔서 오른쪽으로 쏴주시면 CCTV는 모두 클리어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얀색 건물, 주황색 건물, 그리고 야외 세 곳 총 7개의 CCTV를 알려드렸습니다.